때부터 저는 이제 주말부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있었고 시어른들 부산에 계셨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 학원은 집에서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 교사였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었고 이제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너 결혼을 하면은 어디서 살 거냐 그랬어요. 남편은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고 시어른도 부산에 계시니까 네. 너는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냐.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가까워서 친정에서 다닐게요 이랬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그걸 대답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부부의 일인데 뭘 관심 신경 쓰세요. 알아서 할게. 아, 그렇게 얘기해 아, 물론 그게 정답이지만 쉽지 않지. 그게 우리 사회에서 시부모의 권리라는 게 무한한 권력이야. 이게 뭐 절대 전제 국가에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그럼 어머니 그러면 원효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정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하면 되지 그럼.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 이후로는 정말 매일 전화 오셔서 이제 마치는 시간 되면은 너 오늘은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이제 매일 어머님 댁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뭐 물으면은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가 대답하기 싫고 지가 짜증나니까 남편한테 넘기더라. 그래서 저는 아 시부모님께서 물으시면은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정답이에요. 물어야 되는 거다. 아니 정답이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선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가 싫은 거 아닐까요? 네.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는 너무 상처줬는데. 아니 정말로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호스티리티가 있어요. 그치. 딱 그런 어떤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모든 문제는 맞죠. 남자가 해결해놔야 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맞아. 내 엄마는 내가 마크를 해야지 들어오는 며느리 보고 마크라 그러면 끊임없이 싸워. 그런 부분이 그래서 또 저희 남편 왕정근 씨가 엄마 미숙이는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나한테 해라. 그랬더니 미숙이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왜 내 며느리한테 내가 얘기하는 걸 네가 막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저는 아 시어머니에게 대답할 때는 많이 생각해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해야 되겠구나. 그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야. 아니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옳은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니? 와 진짜. 그러니까.